깊어가는 가을이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일교차는 큰 간격으로 벌어진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 첫 추위 찬스를 기대하며 청도의 저수지를 찾은 수은.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지만 따뜻함보다는 신선함이 느껴지는 날씨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아, 이제 가을도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제 긴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많이 선선해졌고, 그리고 오늘 밤에 올들어 가장 추운 영상 2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좀 위험성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첫 추위 찬스가 오늘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어제 성곡댐 청도에 위치한 송곡댐에 와서 낚시를 하루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뭐 큰 붕어는 안 나오고 새벽 한 4시 반경에 겨우 턱걸이 월척 한 수 났고, 그 외에 저희 지인들도 낚시를 몇 분 했지만은 입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걸었다 하면 4자가 나올 정도로 평상시에 대형어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저도 뭐 4자를 노리고 돌았지만은 뭐 원하는 대상을 낚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그 대상어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장의 각오를 하고 차를 대고 한 150m 걸어들었습니다. 그 노력이 내일 아침에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편성은 했고, 어제는 제가 이거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앉았다가 수심이 너무 깊어서 다시 이 우측으로 수초가 조금 형성된 곳으로 아침에 자리를 옮겨놓고 다시 지금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형이 수초가 저 수세미 풀이랑 말풀이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수심이 2m에서 깊은 곳은 3.5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거를 감안해서 약간 깊은 곳과 낮은 곳 두 군데를 공략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차근차근 또 포인트 지형하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끼부터 개고, 오늘은 딸기 글루텐이랑 그리고 번데기 글루텐 두 가지를 섞어 쓰려고 합니다. 아, 이곳에 베스터다 보니까 뭐 붕어 외에 다른 오종은 없습니다. 이제 뭐 글루텐을 쓰면은 입질이 왔다 하면은 거의 붕어라서 글루텐이랑 딸기 글루텐 그리고 번데기 글루텐 두 가지를 섞어 쓰는 이유는 이 번데기 글루텐에 이 번데기가 집어 효과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대형지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2-3cm씩 이 큰 저수지에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물을 뺐기 때문에 크게 배수에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뭐 채비만 날아가기만 하면은 최대한 질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글루텐도 떨어지면서 이제 입자들이 퍼지면서 약간의 집어 효과는 있기 때문에 조금 무르게 해서 스윙을 했을 때 채비 바늘에 이탈만 안 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많이 지저분한 곳이라서 떡밥을 좀 크게 달아서 그렇게 좀 초기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이미 하룻밤 낚시를 해오면서 오늘의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체험으로 익혀둔 수은. 그의 예상대로 낚시가 이루어진다면 멋진 붕어와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낚시란 알 수 없는 것. 기대만큼 걱정도 함께 자라나는 순간이다.
바닥이 더러워서 지난번처럼 가지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약간의 청태도 있고 그리고 수세미풀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어저께 밤낚시에서 물고 나왔을 때는 밑에 바늘을 물고 나왔습니다. 위에 바늘은 지렁이를 달고 밑에 바늘은 글루텐을 달았는데 밑에 바늘을 또 물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렁이 물고 나오는 줄 알고 뱄은 줄 알고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만 그게 붕어일 줄이야. 아침에 대충 그냥 수심을 대충 측정해 놓고 갔더니만 아직 정확한 수심 측정이 안 됐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길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지금 우측이 약 한 2.2m? 예,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맑아졌다. 물이 많이 맑아졌어. 우려스러운 추진. 예상했던 것보다 물색이 더 맑아졌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붕어들이 움츠러들지도 모르는데 물색까지 맑아지니 경계심이 더 심해질지도 모를 일. 단정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좋은 전개가 아닌 것은 확실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앉은 포인트는 이 저수지, 이 댐에 위치한 중상류 포인트입니다. 상류로 가는 길목, 예, 길목의 바닥에 말풀과 그리고 수세미풀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금 또 채비를 던져보면 한 번에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포인트입니다. 수심은 전체적으로 다 깊은 편입니다. 2m에서 최대 3.5m까지 상당히 깊은 편이지만 이렇게 기온이 급하강하고 그 다음에 물안개가 많이 필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수심이 1m 내외권보다는 2m 이상 되는 수심에서 사자를 낚은 기억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며칠 지금 조항은 저도 여기서 사자를 얼마 전에 낚기도 낚았지만은 그때는 촬영을 안 했고 그냥 개인 낚시에서 사자를 낚았습니다. 최근에 조항이 사자가 따문따문 마리수는 아니지만 한 하루에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꼴로 계속 나오는 저수지라서 오늘 제가 생각한 조건이 맞다면은 한두 마리 정도는 비추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1급수, 물은 1급수고 그리고 수심은 3m 되는 곳에 사자 붕어의 파워풀한 손맛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깨끗하고 공기 좋고 정말 좋은 곳인데 터가 너무 세서 여기 붕어들이 예전에 제가 이 댐을 건설할 때부터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낚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붕어를 방생한 붕어로 알고 있습니다. 댐을 형성하면서 치어 방류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치어를 방생을 하고 그 해에 첫 해에 15에서 한 17cm 붕어들이 많이 낚였고 그 다음에 20에서 21cm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28구 그 다음에 31,2 이런 식으로 3-4cm씩 꾸준히 크다가 현재는 최대어가 45 그 다음에 좀 작다 싶으면 37 저같이 운 없으면 월척특거리 이런 식으로 붕어가 낚이고 있습니다. 이제 매해 산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붕어들도 생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씨알도 있는 것 같은데 평균은 38에서 42입니다. 오늘 딱 두 마리만 입질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 편차는 뭐 크게 없습니다. 반대편에도 포인트가 괜찮고 그리고 저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분배해서 저는 좀 내고 들어오는 자리 반대편 자리를 선택했는데 여기 말고도 뒤쪽 고래도 아주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인들도 몇 분이 지금 뒤쪽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뭐 오태에도 사자 두 마리 나오고 연안에도 사자 한 마리 나오고 상당한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품만 조금 판다면은 얼마든지 붕어를 낚을 만한 여건이 되는 저수지입니다. 제가 진짜 기회가 된다면은 올 겨울 한 1월달 뭐 이렇게 됐을 때 물이 여기는 얼지 않으니까 수심이 제일 깊은 직벽 쪽에 가서 또 한번 촬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때 고기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또 겨울에 또 사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한번 하고 겨울에 한번 또 저 골자리 수심 좀 깊은 곳에 가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번 촬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느새 진한 노을이 나무들과 수면을 물들이는 시간. 밤낚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한 오늘의 낚시인지라 아직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 붕어가 보내는 시그널은 반가울 테지만 조바심을 내기엔 이른 시간이다. 곧 찾아올 어둠을 그려보며 마음을 비워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수은이다. 오늘 대편성은 역시 긴 데를 편성했습니다. 제일 짧은 데가 중간에 4.2대고 나머지는 5.0에서 6.0입니다. 지금 앞에 수초 더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데 편성은 좀 힘들고 지금 4.2대만 저기 구멍이 하나 있어서 4.2대 넣고 나머지는 다 5.0에서 6.0대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뒤쪽에도 말풀하고 수세미풀이 많이 걸려 나오는데 붕어라면은 그 속에 있는 제 미끼를 잘 찾아서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미끼를 크게 달아서 강제로 깔아앉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무거운 채비로 바꾸자니 이제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약한 입질을 잡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기존에 쓰던 가벼운 채비로 무거운 미끼를 달아서 강제적으로 깔아앉혀서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 한 번쯤 올지 않을까 싶어서 긴장 좀 하고 있었는데 역시 뭐 사자가 쉽게 나오는 그건 아니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밤 12시가 넘어서 수온이 역전될 때 대류가 많이 발생될 때 그때 입질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밤 새벽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며칠째 배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수량이 워낙 많아서 뭐 물을 뺀다고 해서 지장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가 지니까 금방 어두워지고 기온도 확 떨어지네. 오늘은 이때까지 가을에 겪어보지 못한 기온인 것 같습니다. 와, 춥다. 전반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많은 오늘 예쁜 붕어와 만날 수도 있고 찌 한번 움직이지 않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담담하게 찌부를 밝히며 밤낚시 준비를 시작해본다. 해가 지면서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는 분위기를 경직하게 만들어간다. 곳곳에 자리 잡은 조사들도 밤낚시 준비를 시작하고 수은도 느슨해진 텐션을 조여본다.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이제는 찌부리 춤추길 바라게 되는 시간. 자정이 넘었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지만 새벽 시간에 안개가 좀 피어오르고 나면 입질 올 것 같은데 아직 육안상으로는 크게 물안개가 보이진 않습니다. 수심이 좀 깊은 자리라서 분명히 대류가 조금 생겨야지 입질이 올 것 같은데 아직 찌는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육안상으로는 표시가 잘 되진 않지만 땅이 젖은 걸 보면 한 1cm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찌에는 거의 표기가 안 됩니다. 이러다가 찌가 한번 올라오면은 진짜 굵직한 붕어 한 수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추위를 참으면서 동이 틀 때까지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산발적으로 라이징을 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붕어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 애들이 먹이를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입질 그 시간대를 보면은 거의 새벽 4시에서 아침 6시 사이 딱 2시간 그때 입질 딱 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입질이 거의 없고 뭐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12시 넘어서 간혹적으로 한 번씩 입질이 오긴 오지만은 드물고 거의 2시간 안에 입질이 거의 폭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낱마리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직 그 시간이 되려면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할 것도 기다린 뿐이다. 답답하면서도 설레고 막연하면서도 선명한 기분. 찌의 춤사위는 단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었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기엔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길고 긴 늦가을의 밤을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수은. 오늘은 붕어의 시그널을 받아낼 수 없는 걸까? 기다림과 함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 멀리서부터 아침 햇살의 기운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어둠이 밀려나며 기다렸던 물안개도 보이기 시작하지만 붕어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 입질을 받았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까지 찌는 입질이 없었습니다. 제 지인들 지금 이 저수지 한 대여섯 명 들어와 있는데 전원 몰깡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이 생각했던 것보다 춥지가 않습니다. 기온상 영상 2도라고 했는데 저는 서리가 내릴 줄 알았는데 서리도 안 내리고 아침이 다 돼가니까 이제 물안개가 피고 있습니다. 뭐 붕어의 습성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류가 생기면서 붕어들이 중층에 떠 있다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서 먹이 사냥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아직 시간대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해가 뜰 때까지 남은 시간 최대한 집중해서 단 한 번의 시그널을 또 놓치지 않고 캐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개를 뚫고 한 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쉬울 땐 참 쉽게 나오던데. 곳곳에서 감지되던 불안 요소들의 결과가 이것이었던 걸까? 끝끝내 붕어의 모습은 확인하지 못하고 길었던 밤 시간을 지나 아침 시간마저도 아쉬움 속에 밀려나고 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지만 못내 아쉬운 지금의 기분은 다음번에 채우기로 하고 훌훌 털어내려 한다. 돌아가는 걸음이 가볍진 않겠지만 그의 붕어의 교감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날이 밝아오고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입질도 못 받고 낚싯대 한번 챔질도 못 해보고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낚은 작은 월척 붕어가 참 제한테는 씁쓸하네요. 걸면 사자인데. 아,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이 오늘 날씨가 제가 생각했던 이론과 다르게 붕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에 다시 와서 또 개인 촬영을 한두 번 할 겁니다. 멋진 날씨와 멋진 경치,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여기서 낚싯대를 담그고 하루 힐링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그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